안녕하십니까. 강원과 고아선의 건강과 장수입니다. 네, 오늘도 고아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햇볕치유에 이어서요. 나머지 생태 환경인 이제 고산 해안가의 치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산부터 보실까요? 네. 구산은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환경에 해당해요. 동의보감에서는 고지대 사람은 장수하고 저지대 사람은 수명이 짧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대표적인 장수 마을들이 바로 이 구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 그 옛날에 이런 것을 이미 다 알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이런 네. 정보들은 전혀 없었을 텐데. 그쵸. 세계 3대 장수촌으로 일컫는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 2438m, 카프카스 산맥의 조지아가 4000에서 5000m, 에콰도르의 빌카밤바가 1500m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100세 이상의 건강한 장수 노인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고요. 암이나 성인병도 많이 없어요. 나이가 40대인데도 20대처럼 보인다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고산에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높은 곳에 살수 있는 마을은 없지만 이제 고산 치유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산이 바로 태백산맥에 위치한 만황제로서 해발 1330m에 해당합니다. 영월과 태백의 경계에 있으며 추워서 긴팔을 입어야 하는데요. 고산 치료 공간으로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1330m만 돼도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된다. 네. 차로 갈수 있으면 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만황제. 선생님처럼 사실 고산에 오를 수 없는 분들이 사실 고산 치유가 더 필요한 환자들이잖아요. 보통 사람을 해발 8000m에 갑자기 내려놓으면 10분간 생존한다고 해요. 2800m만 올라가도 이 고산병이 나타나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나 불면증, 심각하면 이제 폐수종, 뇌수종이 나타나서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도 위급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고산에서 3, 4일간 적응을 하게 되면 고산병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산소를 우리 온몸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산에 가서 우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고산에 가면 이제 복식호흡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많은 산소가 공급돼서 좋아진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고산에 가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갑자기 숨이 아랫배 깊숙이까지 맞아. 그런 자동으로 느낌이 쉬어지게 맞죠. 되는데요. 마치 이제 단전에 뜸을 뜬 효과하고도 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복식호흡이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이유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산소 농도가 21%인 현재와 동일했던 고생대에서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에 산소가 15%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구는 그렇죠. 대멸종을 겪게 됐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파충류가 바로 수국류예요. 현재 포유류의 조상 해당하고요. 대부분 파충류가 죽을 때 그럼 이 수국류는 어떻게 적은 산소 농도 속에서 살아남았느냐 하면요. 이전의 파충류들은 갈비뼈가 허리 아래까지 다 있었어요. 즉, 복부에도 갈비뼈로 뒤덮여 있어서 배가 딱딱했다는 거죠. 근데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자 똑똑한 수국류는 복부 갈비뼈를 점점 퇴화를 시켜서 배를 최대한 크게 부풀리면서 호흡을 더 깊이 하는 복식호흡으로 진화 적응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갈비뼈가 있으면 배가 더 부풀 수가 한계가 있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희박한 산소 농도 환경에서도 몸속에 산소를 충분히 빨아들이고 체내 곳곳으로 원활하게 공급해 줄수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수국류가 이제 진화를 거듭한 인류 역시 수국류의 요추 갈비뼈 퇴화 전략으로 고산기와 같은 저산소 농도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데요. 복부에 뼈가 없으므로 배가 자유롭게 움직여지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횡격막이 더 위아래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산소도 더 많이 끌어당겨지지만 내장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복식호흡은 생명체가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성을 키워서 살아남은 건강과 장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즉 복식호흡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건강하게 장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복식호흡에 그런 깊은 뜻이 진화론적으로 그런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그게 없었다면 사실 살아남을 수조차 없었기 것이다.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도 복식호흡을 입으로 많이 해주면은 고산에 관한 효과랑 동일한 거겠네요. 네, 일부는 동일한데요. 몸에 산소가 결핍돼서 생기는 만성염증이나 암 등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 복식호흡을 해줄 필요가 있고 평소 흉식호흡에 적응되어 있는 몸이 복식호흡을 근데 갑자기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산에 가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고산에 가는 게 사실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고산 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고산 식물인 동충하초와 홍경천은 항암약재로 유명하죠. 그 유명한 동충하초가 여기에 나오는군요. 네. 암은 산소가 부족한 체내 환경에서 생기기 쉽거든요. 산소 흡취력이 좋은 고산 식물을 먹음으로써 각종 암이나 면역 결핍 또 폐질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 먹을 만한 고산 음식으로는 퀴노아, 마카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 먹어봤어요. 예. 제가 다 드렸죠. 예. 품종은 전혀 다르더라도 고산에서 자란 식물이라는 공통점 자체가 동일한 고산의 효능, 즉 높은 산소 흡취력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런 산소 흡취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폐기능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성 발기부전에도 역시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고산에 가게 되면 남성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산소 흡취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고산은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의 효과를 더 강하게 누릴 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그 햇볕의 그래서 고산 식물들은 색깔이 굉장히 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색소들을 함유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또 굉장히 세요. 기온도 낮고요. 춥잖아요. 그러면은 북극곰처럼 피부가 야물고 단단해지게 돼요. 고산에서는. 동의보감에는 중국의 서북지방은 지대가 높고 건조한데 그곳 사람들은 추워서 병이 들어도 대부분 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피부가 두껍고 단단해질수록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전기신열을 잘 수렴을 시켜주고 체온 유지가 잘 돼서 건강해지고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고산체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장수마을에 또 해당하는 이번에는 해안가를 보실게요. 오키나와가 대표적인 그렇죠. 장수마을이잖아요. 근데 특히 여자가 장수하는 맞습니다.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고요. 이 밖에 이탈리아의 아키아롤리라는 마을 역시 해안가에 위치한 장수마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고산은 사실 남자가 장수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에 해당하고요. 해안가는 여성이 장수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입니다. 동의보감에 남자는 기가 흩어지기 쉽고 여자는 기가 울체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자는 자꾸 흩어지는 양기를 강화시켜주는 고산이 좋고 여자는 자꾸 기운이 울체되고 뭉치는 병이 잘 오기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기운을 흩어주고 뭉친 습기도 말려주는 해안가가 여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해안가 역시 또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햇볕추유는 고산과 마찬가지로 누릴 수가 있으면서 바람도 강하다 보니 피부가 단단해지게 되어서 역시 고산하고 유사하죠. 동의보감에 살이 견고하면 장수한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피부가 견고해질수록 우리 몸의 구성요소인 전기신열을 잘 갈무리해서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이 단단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선생님, 제주도 해안가에 동백나무 잎사귀 보시면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뭐 아주 뭐 물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예, 광택이 나죠. 그렇죠. 예, 예.
그게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해안가라는.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점인데요. 실제로 해안가 식물을 살펴보면 짜고 강한 해풍을 매일 맞고 살면서 어떻게든 염분을 이겨내고 강한 바람에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표면을 이런 코팅 처리를 하는 아, 전략을 실제로 코팅 처리가 된 거구나. 네, 일부러 취한 거예요. 아하, 야.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머금기 위해서 또 다육식물처럼 잎사귀가 통통하고 두꺼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갯벌에 사는 퉁퉁마디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염분을 끌어올려서 수분을 역삼투압으로 보존하는 빨간 풀로 그렇죠. 변하는 전략을 취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또 강한 자외선에 더욱 진한 색소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안가에 가지 못하면 이렇게 해안가 식물이라도 자주 먹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잘 붓고 잘안 네. 빠지니까 갯벌이 워낙 잘 맞아서 갯벌에 사는 그런 염생 식물들을 많이 먹는 것이 그럼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생태 환경 치유입니다. 그래도 갯벌에 직접 가는 것이 효과는 가장 강력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 증진을 위해 등산을 제일 많이 다니는 그렇죠. 나라죠. 형형색색의 건강 등산복들이.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고 하여튼 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갯벌 방문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서해안 갯벌은 2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서도 최고에 아, 그렇죠. 속합니다. 생태적으로 한반도는 갯벌이 형성되기에 최적화된 모든 조건을 지니고 있거든요. 서해안 갯벌은 8,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형성되어 온 생명 다양성의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은 다양한 생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때그 힘이 응축이 되고 또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 충돌할 때 약효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우리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대륙성 기후에 편서풍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덥죠. 근데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이기 때문에 또 해양성 기후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즉,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부딪히는 생태 환경을 갖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강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거기다 위도상으로는 사계절이 더 뚜렷한 뚜렷하죠. 온대 지방에 속하고요. 이러한 한반도에서는 갯벌이란 곳이 다시 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만나서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계와 경계가 충돌하는 변화가 가장 극심한 곳이 그렇네요. 바로 우리 아주 한반도의 서해안 갯벌이라고 정말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에너지들이 모이고 충돌하는 곳이 갯벌이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극한 환경에 한반도 갯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체들은 짠 바닷물에도 견뎌야 되고 조수간만 차이가 커서 물이 빠져도 견뎌야 그렇겠대도. 되고 또 종일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에도 견디고 혹한의 추위에도 견디고 엄청나게 모진 해풍에도 견디고 때때로 비와 태풍이 몰아쳐도 견뎌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한 환경을 전부 다 견뎌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혹독한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 갯벌에서 살아남은 갯벌 생물은 강인한 생명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 결과는 단미로서, 즉 감칠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미야말로 이 다양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버퍼, 즉 완충 작용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갯벌장어를 먹고 먹었습니다. 다른 장어보다도 더 뭔가 단맛이 그렇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갯벌 흙 자체가 이 모진 생태 환경을 8,000년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생명력의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성상 동쪽의 산맥으로부터 모든 물들이 한반도의 생태 환경,
동식물, 땅을 거쳐서 서해안 갯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증발해서 편서풍을 따고 백두대간에 부딪혀 다시 또 서해로 흘러들어오는 느슨하게 닫힌 순환 순환으로.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영양 성분들이 쌓이고 농축되고 발효되는 곳이 바로 이 서해안 갯벌 흙이고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8,000년간 발효되어 온 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귀한 갯벌들이 지금 사실 많이 사라졌죠. 예. 근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고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서해안 갯벌에서 이렇게 밥 먹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 있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봉화지근 물을 부었다 다리가 거의 뭐 5, 6cm가 이렇게 줄어들고 상처 부위가 아물고 막 그런 것들이 바로 갯벌의 힘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해안 갯벌 흙을 단순히 머드팩 정도로 치부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름에 가면 갯벌욕을 해서 강력한 갯벌치유 효과를 노리겠지만, 다른 계절에도 자주 갯벌가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갯벌 및 해안가의 생태치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허파를 숲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바다이고요. 그중에서도 갯벌에 살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배출하는 산소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지구의 진정한 허파는 갯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제 갯벌의 효능은 주로 폐, 위장, 신장에 작용을 하고요. 폐 기능을 강화하고 습을 조절해줘서 너무 건조한 피부는 촉촉하게, 반대로 습이 너무 많은 피부는 부기를 빼주고, 소화 기능도 증진시켜주고, 콩팥의 정화 능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과 안정, 불면증 개선 등 다양한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저는 남자니까 고산도 가야 되고 또 이슬민을 들으니까 갯벌도 가야 되고 이거 두개 왔다 갔다 하느라 서울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화선 원장님과 이제 이 고산과 해안가, 특히 갯벌의 생태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둘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가까운 곳부터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그루에서 문의해 주세요.